야 이거 끼부려. 어 끼부려. 엄마랑 내 동생이 봤대. 뭘 봐? 나 보트볼 때 배운 거. 뭐라셔? 그냥 엄마가 봤다? 그냥 이렇게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요. 3시에 저 끌고 왔어요. 자야 되는데. 갑자기 방송을 킨 이유는 그냥 우리 와이프 보여주고 싶었어요. 와이프가 뭐예요, 근데? 와이프, 와이프, 와이프랑 와이프는 다른 거예요. 와이프. 와이프는 이제 이 얼굴이 요거고 저거고. 네. 지금 저 얼굴이고. 네. 와이프는 본인이고. 근데 그 와이프는 어디서 온 건데요? 나도 몰라. 아무튼 와이프 뜻이 뭐지? 와이프 뜻이 뭐지? 일본식 발음이래. 일본식 와이프, 디지털 와이프. 디지털 와이프. 그러니까 일본식 와이프 발음인데 일본이면 뭐다? 오타쿠잖아. 이게 일본식 얼굴이니까. 그럼 산주님은 와이프도 있고 와이프도 있는 거예요? 그치. 이제 그 뭐라고 하지? 직장 내 와이프를 뭐라고 하지?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와이프처럼 나는 이제 온라인 와이프, 오프라인 와이프가 있는 거야. 디지털 와이프, 아날로그 와이프. 양날에 걸치고 있어. 방송 키기 전에 한 2시간 정도 제가 컴퓨터 그냥 하면서 무슨 주제로 우리 와이프랑 같이 뭘 할까 머리를 계속 싸맸는데도 생각이 잘 안 나. 그래서 일단 켜봤어. 일단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켰어. 저 2D 와이프 보고 싶어서. 아, 저보고 계속 오라고 해서 무슨 얘기 할 건데? 주제가 뭔데? 물어봐도 아 몰라 일단 켜. 이러더니 바로 켰어요. 빵꿍 우리 빵꿍. 예 미용 제가 해줬어요. 산주님이 해줬어요. 내가 해줬어요. 아 귀여워. 히히히. 넉마가 어 우리 가족 구성원이 굉장히 스파이 패밀리랑 닮았어. 맞아요 맞아요. 딸 그리고 우리 저기 콩이 그 흰둥이 그리고 나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러면 욕먹는다. 내가 얘기하면 안 돼. 왜? 그러면 형이 지금 그 스파이 패밀리 남자 주인공 닮았다는 얘기야? 그럼 그건 아닌데. 가족 구성원이 닮았다. 나 빼고 나머지가 닮았다. 편장이래. 와이프 모델은 셀레노님이 골랐나요? 아니요, 제가 골랐습니다. 그 일본 부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뭐 5만 4천 원 주고 샀어요. 저 뭐 페이셜이란 걸 막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가격이 비싸더라고. 비싸기도 하고 잘 모르니까 막 내가 해보려 했는데 복잡했는데 캡틴 하워드라는 그 팬이 이거를 다 해줬어 그냥. 너무 감사해. 이 눈 색깔이랑 이 머리 색깔을 바꿨어 걔가. 원래 머리 색깔이 보라색이었어요. 그래서 저 모델이 산주님 이상형 맞죠? 그러니까 산주님이 저 설거지 하고 있는데 머리 색깔 바꿀 건데 뭐가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발 아니면 은발. 이제 제가 못해본 안해본 머리 색깔이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내가 좋아하는 금발 이런 자기가 금발로 콕 집어서 그리고 이상형 월드컵에서도 그런 거 고르지 않았나? 버튜버도 나 다 모르는데 왓슨 아멜리아라는 버튜버 알아. 금발이거든. 그랬는데 왜 이걸 또 골랐냐. 이거 금발이 아닌데 고른 거잖아 내가 사실. 맞아. 금발로 체인지를 한 거고. 가장 무난했어. 부스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2D 그 일본 스타일 캐릭터들이 많아. 근데 좀 요거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떨지 몰라도 그냥 가장 무난하고 가장 그냥 깔끔하고 그렇거든요. 막 무슨 막 고양이 귀에 무슨 장난 아니야. 그나마 가장 무난한 거 내가 그냥 고른 거야. 나도 마음에 들어.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약지에 이거 반지 뭐냐고 해명하라고. 버튜버 데뷔했는데 약지에 반지 뭐냐고. 야 너 가라. 얘가 싫대 여기. 감사합니다 하면 돼. 감사합니다 지상낙원님. 아 손도 이러고 있는데 손은 아직 트래킹이 안 돼. 손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감사합니다 하면 돼. 마일스님 감사합니다. 오 2만 와. 원 내주셨어. 와. 와. 2만 원인데 더 해봐 이렇게 해봐. 해봐. 막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빨리 해봐. 어차피 안 보이니까 해봐. 오. 손 입까지 벌리면서. 이렇게. 오 괜찮아 봐봐. 해봐 아 된다. 야 우리 와이프 저걸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마팔람이라고 하더라고. 마팔람이 뭔가 물어봤더니 마누라 파는 남자 몰랐어요. 구글링 해봤는데 와 나 진짜 되고 싶어.
지병준님, 어우, 5달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줘, 빨리. 지병준님, 감사합니다. 아, 고개 까딱까지 같이 한번 해보래. 이렇게. 이렇게. 오. 돼요? 와, 된다. 신기하다, 야. 확실히 여성 목캡하니까 캐릭터 잘 움직이네. 야, 내가 해도 잘 움직여, 엄마. 빨갛냐? 이쪽아. 뺏어버리기. 왜? 아니, 이거 맞출 수 있겠어? 내가 하고 있는지, 우리 와이프가 하는지 어떻게 알아? 보고니까 알고 있지, 이거. 어, 저 새침한 표정. 그만! 리액션 맞잖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만원원, 감사합니다. 이거 해야지. 아유, 만팔라 만 최고다. 어, 잘 팔린다, 야. 토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빨리 발린 거야. 어, 와이프분을 뭐라고 부르죠? 샐러드. 샐러드입니다. 샐러드 괜찮지 않나요? 약간 버튜버 이름도 샐러드라니까 좀 괜찮아. 근데 저렇게 굳이 사라다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한번 부른 걸 기억해가지고 열받게, 킹받게. 사라다도 근데 괜찮아. 뭔가 사라다라고 하니까 뭔가 버투버스로 약간 거기다가 일본 발음 살짝 넣어가지고 하면은 완전 일본 느낌이야. 사라다 맛이다 막 이러면은 그럼 약간 일본 이름 같지 않아? 일본 버투버 같지 않아? 원래 별명이 사라다예요. 제 원래 별명이 너무 오래된 별명이라서 그걸 영어식으로 샐러드라고 한 건데 뭐 사라다나 샐러드나 같은 거긴 하죠. 메카 사라다님 공식 데뷔 축하드려요. 아니 저희가 지금 줘야 될 판인데. 아니 내가 줬어. 그리고 줬거든 돈을.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 이건 열 번 백 번 해야 되겠네. 잘했어. 아 윙크는 산주님이 하죠 이래. 아, 둘이 동시에 한번 해볼까? 둘이 동시에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야, 내가 윙크하니까 시청자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 한 다섯 명에서 여섯 명 나간 것 같은데, 방금? 근데 윙크가 라체는 크랭크 같대. 아, 그 플스 게임. 어, 샐러드님 애니도 많이 보시나요? 어, 많이는 아니고, 또 아예 안 보지도 않고, 그냥 재밌을 것 같은 거 봐요. 둘이서 같이 봐요. 스파이 패밀리 같은 건 챙겨보고 둘이서. 또 뭐 보지? 둘이서 본 게? 어, 체인소맨. 체인소맨 둘이서 봤고. 넷플릭스에 있는 애니메이션은 대부분 같이 봐. 어, 진격의 거인은 저 혼자서 봤었고요. 그거 혼자 봤어? 응. 그걸 봤어? 어, 재밌잖아. 어. 나 안 봤는데. 어, 진짜? 나는 그냥 가끔씩 그냥 유튜브에서 봤지. 응. 통째로 본 적은 없어. 아, 그래? 나 셀러몬 좋아하지 않냐고? 아니야, 셀러몬 별로 안 좋아해. 제가 좋아하는 카드캡터 체리. 셀러문이 아니고 카드캡터 체리. 외워. 어, 여자가 두 명 됐어. 아이고 뭔가 기분이 묘한데? 아, 기분이 묘해? 어. 아니 난 여기 보고 있어. 왜 그래? 저거 저 화면 안 보고 있어요. 여기 보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샐러드님도 남자 버트본 모델로 복수하지. 그러면 재밌겠다. 아, 아니, 내가 아, 원하는 아, 스타일로. 아 원하는 스타일이 뭔데? 나 아니었어? 어 내가 원하는 스타일? 말해도 돼? 어, 말해봐. 약간 강동원 스타일인가? 너에게 닿기를이라는 애니가 있거든? 어어. 어. 거기 카제하야라는 뭐? 잠깐만. 너에게 닿기를? 너에게 어. 어. 어때? 하지마 마실 때 보쿠와 카자 데스. 얘가 뭐가 좋다는 거야 지금? 어 근데 다시 보니까 산주님 리즈 시절이랑 조금 닮았나 싶기도 한데. 아 재수 없네 좀. 아 마음에 안 들어. 뭔지도 모르지만 마음에 안 드는 놈이네 아주. 근데 되게 무슨 딱 여자들은 이런 얼굴 좋아하는 것 같아. 순정 만화에 나오는 그런 얼굴 있잖아. 그치. 어 딱 순정 만화인데? 어 맞아 순정 만화야. 어 나 징배 닮았대. 누구? 얘 닮았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 느낌 있어? 왜 버튜버들은 막 500살 그리고 아. 뭐 우주인 뭐 이런 컨셉 잡는단 말이야.
컨셉 좀 잡아봐. 아 귀찮아. 그냥 나로 그냥 이걸로. 그건 연기를 해야 되잖아. 맞아, 그 연기에 무슨 뭐 문어면은 문어처럼 막 연기하고 막 그래. 운동하기 힘들어. 컨셉 럭셔리 연기 설정 다 금지어입니다. 뭐라고? 버튜버는 연기 컨셉 설정 다 금지어래. 아, 애초에 그러니까, 그 말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어,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언급하는 것조차 거기 그러니까 꺼내면 안 되는 거야. 볼드모트처럼 아예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뭐 갑자기 남자친구 얘기한다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냥 완전 아웃이야. 내가 알기로는 그래.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야. 우린 처음부터 끝났네. 그렇지. 보여줬잖아 막. 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거는 금지 사항이야. 궁금하다. 뭐가? 리즈 시절 미모로 결혼을 했잖아. 네. 그러니까 결혼은 지금 미모로 했지만 우리가 처음 만나기 시작한 건 리즈 시절의 미모냐. 네, 네. 근데 내가 산주님을 지금의 모습으로 처음 만났다면 내가 어떤 결정을 했을까? 나도 궁금한데? 아마 안 했겠지. 사기 결혼이지, 사기 결혼. 그 생각을 나 지금 처음 해봤네? 아마 나도 힘들었을지도 몰라. 그때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이면은 아마 힘들지.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 남자는 머리 벗겨지기 전에 결혼하라고. 어, 맞아. 머리 벗겨지고 나서 어차피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그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거든요, 여자도. 세대님 MBTI가 뭡니까? 라고 하는데. 인팁? 인팁이 뭐야? IN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INTP? INTP. INTP래. 덜덜. INTP가 왜? 어떤 성격인데? 좀 그... 유형이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 좀 안 좋은 성격에 들어가는 탑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이상한 무료래. 아이가 나도 아이였어.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해볼까? 어, 얘기해보세요. 아이디어 보자. 어. 그냥 딱히? 아, 딱히. 대화보다 독서나 서치. 어, 대화도 좋아하고 서치도 뭐. 빨리 해, 빨리. 5초 안에 들어. 생각에 몰입해 시간을 미룬다. 어. 변화에 강한 편? 약하진 않은 것 같아. 어, 맞아. 노트를 사놓고 잘 안 쓴다. 매우 맞아. 중간 보고를 싫어한다. 세모. 브레인스토밍 좋아한다. 세모. 친밀한 게 어렵다. X. 5. 돌 짓고 장난 아니지. 5. 질서에 별 관심 없다. 이건 뭐야? 세상 질서. 이거 모르니까 세모로 하자. 쟤는 선제성에 높은 가치를 둔다. 뭐 같은데? 세모. 편한 옷 선호? X. 목적 없는 지식탐구? X. 막상 대화 시 주제가 다양하다? 어떤 것 같아요? 아니 그러지 않아. 대화 주제가 딱 정해져 있어. 인상보다는 능력 선호? X. 그럼 나 안 만났지. 생각의 흐름이 빠르다? X. 독창적인 세계관이 있다? 딱히 X. 호기심이 많다. 아닌 게 더 많아. 다시 해봐야겠다. 나중에 해봐. 이거 아닌가 봐. 본인이 이거 아닌가 봐. 우리 둘 다 그 MBTI 잘 몰라. 딱 하나 아는 거 E는 아니고 I인 건 확실해 둘 다. 집에 있는 시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부부 MBTI 테스트로 영상 하나 갑시다. 그거는 다음에 하죠. 요즘 오래 걸리니까 그거 괜찮다. 우리 둘이 MBTI를 검사해보는 거야. 어때? 윙크 한번 해줘 빨리. 그 소리는 왜 내는 거야? 몰라, 나도 모르게 나와. 이건 소리는 왜 내는 거야? 아무 소리 안 내고 하면 잘 안 되는 느낌이라서. 좋아. 육아설 하나만 풀어달래.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육아는 휴가가 없어요. 휴가가 주말도 없어요. 시온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런데 잘 때 되면 너무 좋아요. 산주님이 목욕 시켜주거든요. 산주님 목욕 시켜주고 로션 샥 발라주고 이제 옷 입혀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굿나잇 인사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또 누워 있으면 또 생각나서 핸드폰으로 오늘 찍었던 그런 동영상도 다시 돌려봐 둘이서. 맞아요. 자야지 또 내일 힘내서 또 육아하니까 얼른 자자 하고 또 내일 또 하루가 시작되고 또 재우고 콩이 푸푸 들고 오는 비슷한 내가 저번에 얘기했거든. 아 나 진짜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 아니 콩이가
우리 딸 방에다가 똥을 싼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아빠 이거 봐. 저는 이제 거실에 있었고 시온이가 자기 방에 들어갔다 딱 나오는데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라서 이렇게 들고 있었다고. 이러면서 막 저게 뭐야? 그리고 요즘에 그것도 해줘. 변기물. 아, 저희가 화장실 문을 이제 항상 꼭 닫아놔야 돼요. 왜냐? 요 녀석이 들어가서 변기 커버를 열고 손을 넣어서 첨벙첨벙첨벙 거기서 물놀이해. 변기물로 물놀이해. 아자! 이러면서. 홍이는 지금 저 침대에 있어요. 어이구, 깬 거야 쟤? 아니 뒤척이네. 아 무서워. 근데 자세가 이상하다. 자세 왜 저래 저거. 아, 무서워. 나 지금 움직이면 너무 시끄럽게 한 거 아닌가? 아니야, 안 들릴 거야. 어, 쟤 자세 왜 저래 진짜. 아니 허리는 또 틀어져서. 이거 봐. 그 십자가에 매달린 지저스 같지 않아? 시온이 커서 어릴 때 영상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기 얼굴을 공개를 이미 했지만 언제까지 얼굴을 보여줄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 둘이서. 근데 나는 모르겠어. 일단 팔고 싶어. 일단 돈 되는 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되면 모르겠는데 뭐 애기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잘 안 되면 그냥 이제 안 하는 거고. 그럼 버스보로 바꾸면 해결 아니냐고. 좀 어감이 좀 이상하네. 좋은 생각인데? 애기 버튜버? 약간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그러면? 이렇게? 아 귀엽다 이거. 얘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잘 어울려 시온이랑. 근데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뭐가요? 내가 귀엽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샐러드님은 귀엽다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귀엽다고 하면 안 돼. 왜지? 좀 그건가? 좀 롤이 그런 느낌인 건가? 너무 어려서. 그런 것도 해보자. 우리가 평소에 보는 유튜브 채널들 리뷰하는 것도 어때? 우리 올리버 쌤 같은 거 보잖아 둘이서. 그러니까 올리버 쌤 같은 거 보면서 이제 느낀 점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 유튜브 채널 리뷰, 영상 리뷰. 코멘터리 앤 코멘터리 앤 코멘터리. 코멘터리에 코멘터리에 코멘터리. 아니 근데 실제로 우리 둘이서 평소에 하는 얘기가 그래. 나도 유튜브 많이 보고 우리 와이프도 유튜브 많이 보거든. 그럼 이제 유튜브 보면서 얘기해. 내가 오늘 뭘 봤는데 거기서 맞아요. 그 유튜버가 그런 얘기 했는데 좀 공감이 되더라. 삶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이제 유튜브로 봐. 그러니까 세상을 나가서 보지 않고 방구석에서 유튜브로 보는 거야. 아이들은 이게 맞아. 봐봐. 날 봐. 아니 저거 봐. 저거 봐. 내가 어디까지 숙이면은 얘가 그 트래킹 끝내는지 봐봐.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해야 돼. 고개를 올리고 이렇게. 끝났잖아. 트래킹 끝났잖아. 사랑하는 몸에서 나가. 좀 이상하긴 해. 아 그래? 어. 아 내가 갑자기 쓰면 좀 그래? 이상해. 아 그래? 다들 지금 막 거부 반응이 있는데? 갑자기 막 열받아가지고 막 거부하는. 죄송합니다. 이제 빼앗지 않을게요. 앞으로 이제 마누라 많이 팔 테니까요. 마팔람 지산준 많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지금 크고 있거든요, 쟤? 쟤 크고 있거든? 딸 팔람, 마팔람 이제 다 해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또 올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